경리통에 넣어야 되는데. 아유, 지금 또.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제가 거의 한 두 달, 세 달, 세 달 넘은 것 같아요. 그 정도 동안 시아노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샌드불가사리 두 마리를 구매해 왔습니다. 사실 저는 수조에 뭐 군소, 불가사리, 터보스네일 이런 거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이 샌드불가사리 두 마리, 저한테는 두 마리씩이나 해요. 두 마리나 한번 넣어봤어요.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약간 좀 재밌기는 한데 진짜 연체동물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가는 거. 그리고 간 김에 요 나비도 한 마리 데려왔는데 요건 좀 이따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샌드불가사리 움직이는 거 보면 좀 웃기긴 웃겨요. 재밌어요. 아, 그리고 레스도 한 마리 봉달해 왔어요. 요 카펜더 레스라고 예전에 한번 키웠다가 좀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좀 데리고 와봤습니다. 지금 요만큼 움직였네 샌드불가사리. 아우 답답해. 얘네들이 시아노에 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. 카펜더 레스를 넣었습니다. 여기 빨간 거 들어간다 들어간다. 또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 지금 식스라인 레스가 한 마리가 있어서 걔랑 커뮤니티가 어떨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. 아 얘도 벌써 왔네. 식스라인 레스 뭐 하는 거야 지금.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. 아 카펜더 레스가 이쁘긴 이뻐요. 지느러미 핀 이렇게 딱 피면은. 오! 아 씨,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식스라인 레스가 건드렸네. 건드리네. 한 대 맞고 지금 피해 있는 것 같은데. 아 어디 있어 식스라인 레스? 저기 또 좀 근처로도 오나? 약간 좀 쫄아가지고 지금 저 구석탱이에서 저러고 있는데 온다. 샌드불가사리 지금 거의 좀 들어갔네요. 지금 카펜더랑 식스라인이 온다. 아유 아유 저거 당하네. 다시 아유 저 아 되감기로 지금 다시 한번 본 건데 아 공격을 좀 당하네 이거. 아 잘 못 지내나. 일단 좀 한번 좀 지켜볼게요. 투닥거리다가 다시 좀 잘 지내는 경우도 좀 있는데 왜 혼자 그래. 잔뜩 쫄아있네 이거. 아니 잠깐 이렇게 좀 다시 보니까 얘가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 이게 약간 물고기들 그 스트레스 받으면 왜 물 내뿜는다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약간 그러는 거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얘가 헤엄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류에 그냥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냥 위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. 아 이거 어떡하냐. 이걸 좀 건져서 격리통에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. 일단 아 힘들어 보이네요. 일단 손으로 좀 조심스럽게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잡아가지고. 아 아이고 아 이게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서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네. 이렇게 잡아서 격리통에 넣어야 되는데. 아유 지금 또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을 얘가 이렇게 쪼네요. 이렇게 딱딱 지금 천천히. 아 이거 아 어쨌든 뭐 쪼이든 안 쪼이든 수면으로 점프할 만큼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일단 요거 얼른 잡아다가 격리통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운이 다 빠졌네. 격리통에다가 잡아서 넣어놨습니다. 뭐 다행히 나비랑은 뭐 부딪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좀 다행인데
일단 좀 요렇게 놓고 지켜볼게요. 샌드불가사리는 거의 다 몸을 숨겼네요. 얘네들이 이렇게 원래 모래 속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애들인 거죠? 얘는 뭐 아까부터 계속 돌아다니는 애가 얘 같은데 얘는 이렇게 한 손 들고 이러고 다니고 있네. 아무튼 뭐 참 신기한 녀석이에요. 촉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보이나? 초점을 어디를 잡고 있는 거야 지금? 카펜더레스 상태가 아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. 저도 정말 이럴 거라고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아, 지금 숨은 붙어 있는데 이게 과연 다시 살아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. 아, 기운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격리통에 아, 좀 더 일찍 넣었어야 될 걸 그랬어요. 조금이라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조금은 지켜봤던 건데 아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. 제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 아니 이게 지금 진짜 무서운 게 봐봐요. 지금 격리통에 이렇게 나눠놨는데도 이 틈바구니로 입을 집어넣어서 막 쪼으려고 그래. 식스라인에스 얘가 와 진짜 이게 동종 간의 커뮤니티가 이게 이래서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. 이 는지 지금 하루 만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사실 제가 요거 담셀 있잖아요. 요게 탈벗 담셀인데 얘네들이 너무 예뻐서 다섯 마리를 넣어놨거든요. 근데 얘네들도 몰랐는데 이제 영역 싸움이 좀 심하대요. 지금은 좀 이렇게 세 마리가 남아서 약간 툭닥툭닥 하면서 좀 잘 지내긴 하는데 결국 두 마리는 탈락했었어요. 근데 이게 같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 한 마리는 누구한테 뜯겼는지 모르겠는데 니모가 얘 한 마리를 좀 건드리고 심지어 안티아스도 얘를 건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두 마리는 이제 보내고 세 마리 남겨놓고 지금 있는 건데 물고기 살 때 확실히 커뮤니티를 좀 고려해서 수조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서 물고기 봉달할 때 뭐 여러 커뮤니티나 이렇게 좀 물어보시거나 뭐 수족관 사장님들한테 사실 수족관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수족관 사장님들도 뭐 100% 다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냥 개인 리퍼의 경험치에 좀 의존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구매 봉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아우 그 카펜더레스는 괜찮아. 아우 눕네. 아유 지금 갱신이 막 정신 부여잡고 막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발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회복하면은 식스라인레스는 방출을 하려고 합니다. 너무 쎄 식스라인레스. 옛날에 좀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좀 세자 수조로 바꾸고 나서 초반에 좀 넣었는데 아 장난 아니네요. 식스라인레스 되게 무섭네요. 생긴 것도 되게 얄밉게 생겨. 눈도 쫙 찢어져가지고 되게 얄밉게 생겼는데 하는 짓도 너무 얄밉네.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나비들이 그 산호를 쪼거든요. 특히 저 주둥아리로 야크로 팁들을 그렇게 잘 쪼아먹는데 과연 리프세이프라고 들었던 이 다이아몬드 나비가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아크로들을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